자, 3세트. 방금 전 3세트에서 아쉽게 단식 패했던 초클루. 복식 16승 4패입니다. 4세트 시작. 혼합복식. 성공합니다. 스쿼트 더블 방식 번갈아가면서 칩니다. 이 대회전을 하고 나면 다음 공이 이렇게 뭐 근사하게 잘안 쓰죠. 네. 그렇다고 의도한 그런 포지션 플레이를 또 의도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대각선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주로. 김가영 선수가 끌어치기를 또 한번 보여줄 마음을 먹은 것 같은데요. 21승 9패 복식 성적 김가영. 하, 끌어치기 역시 일품입니다, 정말. 네, 갑니다. 예, 일품 끌어치기. 네, 명품이에요. 네. 저런 그 PBA 프로들도 저기서 이렇게 저 정도로 이렇게 자유자재로 끄는 그런 선수들이 이렇게 흔치 않은데. 네. 아, 정말 끌어치기 잘하네요. 네. 아, 두껍게 맞았죠. 공이 네. 밀려버렸습니다. 자, 급하게 초콜릿이 벤치로 네. 들어갑니다. 지금 뭐 부끄러워서 어디 숨을 데를 찾으러 예.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죠. 네. 네, 벌써 몸이 저렇게 쓰인다라는 건 두께가 잘못 맞았다라는 걸 바로 알수 있는 거죠. 네. 바로 이 점을 반격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복식만 12승 7패 조건이. 빨간 공의 방해가 일단 없어야 되겠습니다. 네. 바로 근데 너무 일찍 빨간 공이 길을 맞아요. 막아버리죠. 예. 빨간 공의 움직임이 참 예측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더 두꺼우면 두꺼운 대로 또한 쿠션 더 맞고 이목적을 또 때릴 수가 있거든요. 김가영. 짧게 가야 되는데, 아, 일단은 흰 공과 이목 족구의 그 충돌은 제거했지만 그걸 제거하고 나면 큐볼 컨트롤이 좀 복잡해지는 그런 배치였습니다. 네, 역돌리기 실패한 김가영. 조예은 준비합니다. 복식 5승 5패. 이번 시즌 팀리그 SK렌터카의 새로운 얼굴입니다. 2002년생. 되돌리기죠. 네. 오는데요. 아, 아! 여기서 두께를 조금 더 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아니면 지금 두께에서 왼쪽으로 회전 당점을 좀더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조혜은 선수가 조금 이제 아까워하는 게 이거 평소라면 뭐 충분히 맞췄던 공이거든요. 그렇죠. 연습에서는 이제 잘 되는데 난 실전만 가면 안 되라고 해서 이게 자신을 이렇게 책망하는 경우는 좀 주위에서 볼수 있는데 네. 그건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런 거죠. 예. 네. 연습을 더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때가 오죠. 네. 장장단으로. 아, 초클루 장, 선수가 아, 넘어가네요. 참 3세트를 속상하게 내줬잖아요. 그러면서 예. 그 지금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멍이 아직도 풀리질 않은 건가요? 네. 연속되는 지금 샷 실수를 보여주는데 지금은 네. 이 정도 뭐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지만 초콜릿 선수가 이 정도 오차 낼 선수는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어찌 보면 이제 초콜릿에게 멍을 준 선수가 강동국 선수인데, 네. 아하. 근데 그걸 이제 스스로 자초했다라는 것. 네. 뱅크샷 시도. 조건이, 아하. 나 약간의 차이죠. 예. 조건 선수가 이런 장면에서 플러스 투로 풀어내는 거 보면은 조건 선수가 참 뭔가 하나를 더 알고 있는 게 아닐까 네. 이런 느낌 주거든요. 예. 지금 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거의 근접시켰죠.
김규영 선수가 좀 힘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세트 여자 복식에서 사카이 아야코와 함께 승리했던 김가영. 4세트 혼합 복식에도 나와 있습니다. 빨간 공 처리가 잘 돼야 됩니다. 네. 좀 많이 예. 끌렸어요. 빨간 공 좀 그 두툼하게 해서 빨간 공 처리 잘했습니다. 얇게 했더라면은 또 내기를 더 가로막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예. 앞돌리기 조혜은. 아주. 네. 잘 쳤습니다. 네, 첫 득점 나오는 조혜은. 확실하게 기본기를 바탕으로 풀어내줬습니다. 네. 샷을 한 이후에도 동작이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도 좀 보기 좋네요. 그렇죠. 뒤로 가는 게 더 좋은데. 자, 조건이가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아, 조건이 선수는 단에서 단을 노렸군요, 지금. 네. 아, 이제 뭘 노렸는지 지금 대전 같아요, 지금 제가. 네. 정정하겠습니다. 회전을 이렇게 많이 쓴 걸로 봐서는 그렇지만 좀 첫 분리가 좀 크게 되면서 좀 두껍게 맞은 거였죠. 비껴치기에서 이제 테이블 특성이 조금 이게 짧아지는 그런 앵글이 나오거든요. 그걸 선수들이 응용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클루가 득점에 네. 성공. 빠르게 일어나는 게 운동 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또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 뭐 작은 실패를 했을 때 그걸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 거리를 찾아야지. 네. 거기서 좌절을 하고 있으면 본인만 힘들어지죠. 그렇습니다. 옆돌리기인데요, 지금은. 와, 좋네요. 잘 쳤네요. 네. 이 정도는 좀 초콜릿 선수를 조금 더 네, 기운이 좀 나게 할 것 같아요. 예, 바로 또 하이파이브로 길을 네. 좀 나눠줬고요. 힘차게 쳤잖아요. 네. 야, 뒤돌리기로 초콜릿이 네. 성공합니다. 이게 또 복식이 이런 또 맛이 있어요. 길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네. 그렇죠. 게다가 스카치 더블 방식 번갈아 가면서 스트로크합니다. 네, 지금 투 뱅크 노릴 것 같죠? 네. 조금 브릿지가 좀 불편합니다, 지금. 워낙 포켓볼에서 단련된 그런 뭐 장면들이기 때문에 김강 선수의 네. 뱅크샷. 네. 부모님이 아주 기쁨에 뭐 대견한 큰 박수죠. 네. 참 저 핑거 브릿지가 정말 안 튼튼해 보이죠. 예. 자, 초클루가 이제 살아날 수 네, 있어요. 길게 뽑기에는 조금 예. 네. 제대로 치지 않으면 길게 뽑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아, 네, 제대로 점점 좋아지는군요. 뭐 이 모습이 초클루죠. 네. 두께가 조금만 두꺼워도 지금은 이제 짧게 왼쪽으로 빠져나가죠. 네.
세트 포인트. 네, 묘하게 또한 점만 남으면 공이 이렇게 잘 쓰다가도 잘안 쓰는 것 같아요. 네. 자, 시간이 많이 네, 흘렀고 그렇죠. 베이스 타임 아웃. 지금 뭐 김병호 선수가 뭐 어드바이스 해주려는 게 아니라 예. 충분히 시간을 더 써라 그런 의미의 벤치 타임 아웃이죠. 그러니까 타임키퍼 어드바이스 한 거예요. 네. 더 지나가면 안 되니까요, 시간이. 아, 지금 뭐 거의 뭐 작도를 끝낸 것 같은데 네. 장쿠션을 세번 이상 맞춰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저 신공의 방해를 피하면서 4세트 승리까지 한 점. 세트포인트. 아, 아, 정말 야, 예. 간발의 차이네요. 네. 네. 여기서 좀 흰공의 방해를 피하는 건 흰공보다 내공이 빠르게 움직이는 거였는데 그것까진 제대로 표현했어요. 네. 여기서 투 내려올 때 내공이 먼저 흰공이 방해하기 전에 내공이 먼저 지나갔어야 되는데 거기까진 됐는데 이건 네, 너무 아깝습니다. 네. 조혜은이 옆돌리기로. 조현 선수가 하나 열어주나요? 네. 아, 맞지 아, 않습니다. 여기서. 네. 이제 4세트 승리까지 한점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횡단 노리는 것 같아요. 네. 아, 투바운딩을 노렸어요. 네. 아, 정말 이 상황에서도 저런 예술적 구상을 한다라는 것 역시 뒤늦게 작은 거인다운 네, 그런 선택입니다. 그렇습니다. 두께가 그렇지만 약간 오른쪽으로 쏠린 거죠. 네. 네. 조금 더 공이 왼쪽에 맞았어야 되거든요. 이미 때는 늦었어요, 공이. 이제 기회 한번 왔는데요, 네. 조건희 선수. 옆돌리기로 추격을 아, 아, 해야 이건 아니죠, 되는데. 이건. 네. 일단 한 점을 치고 봐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이한 점을 좀, 뭐 길이 그래야지 열릴 수도 있는 건데. 좀 아꼈죠, 지금 조건희 선수가. 마지막 한 점, 네, 세트포인트. 참 김가영. 김강 선수 이런 공도 신중하게 이렇게 접근하죠. 네. 바로 이런 자세가 프로들의 자세입니다. 옆돌리기로 김가영. 자, 이렇게 4세트 혼합복식을 승리합니다. 아, 이두 팀의 맞대결은 PBA 팬들을 설레게 하고 긴장하게 만들 만큼 지금 그 과정도 서로 주고받고 있어요. 뭐 오늘 경기가 특히 지금 네, 1위로 올라서느냐, 네. 1위를 수성하느냐, 네, 그런 상황이 걸려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더더욱 또 치열하고 또 흥미롭습니다. 네, 승점 37점에 SK렌터카, 승점 35점에 하나카드. 이두 팀의 맞대결 세트 스코어도 2대 2가 됐고, 이제 5세트는 승점의 향방이 가려지기 때문에 네. 대단히 중요한 다음 세트가 되겠습니다.